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핑플라입니다. 와. 뜨거 업 한번 가볼까요? 업. 아, 좋습니다. 업. 네, 정면 업. 제목이 타이틀곡이 업이에요. 분위기를 업 시켜주고 올 여름 분위기를 핫하고 업해줄 음악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번 좌측 업 포즈 갈까요? 좌측 보고 업. 네, 업. 아, 좋습니다. 아, 상큼해요. 아, 네, 좋아요. 자, 우측 업 가겠습니다. 우측 봐주시고요. 업. 아, 아, 상큼해요. 좋아요. 어, 청량해. 마치 그 탄산음료 광고 찍는 것 같아요. 어, 네, 좋습니다. 어, 역시. 어, 좋습니다. 우리 캐플로의 맏언니예요. 리더 최유진 양입니다. 실력은 실력이고요. 경험도 정말 많고요. 동생들을 정말 잘 이끌어주는 배려심 넘치는 리더죠. 좋습니다. 자, 왼쪽도 한번 가볼까요? 좌측. 네. 별명이 토끼예요. 네. 아, 토끼. 아, 상큼해. 아, 깜찍해요. 아, 오, 좋아요. 아, 비율이 완벽합니다. 예, 네. 아, 팀 내 유일한 중국인 멤버인데요. 우리 중국 댄스 스포츠 대회에서 50개 이상의 상을 수상할 정도로 탄탄한 기본기와 실력은 물론이고요. 독보적인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시로가 바로 브리더입니다. 예. 네. 이 멤버들끼리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마시로 양은 일본인 멤버예요. 한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보유한 멤버입니다.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케플러로 데뷔한 멤버인데요. 음색 요정이라고 불리고요. 별명답게 정말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드림 콘서트에서 우리 채연양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모든 분야를 정말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능캐예요. 만능캐. 예. 어, 와나드 활동 당시에는 곡의 도입부를 카리스마 있게 소화해가지고요. 도입부 장인, 도입부 찢었다. 예. 이런 수식어를 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근데 무대에서만큼은 정말 폭발적인 기와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전 매력 가볼까요? 반전 매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네,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카루 양.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저 매력 만점인 보조개를 지녀서요, 웃을 때마다 정말 사람들에게 상큼하고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케플러의 해피, 공식 해피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라면 저는 갖고 싶어요.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어, 뛰어난 보컬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멤버인데요. 게다가 엄청난 댄스 실력까지. 와, 어, 하트 좋습니다. 자,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케플러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멤버예요. 아, 하트 좋습니다. 네, 네, 아, 귀여워. 아, 좋습니다. 아, 귀여워. 역시 진짜 막내. 정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아역 배우 출신답게요. 무대를 압도하는 뛰어난 표현력과 감정 연기로 매 무대마다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멤버입니다. 어, 인터뷰를 해보면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먼저 어, 막내 예서야, 오늘 쇼케이스를 하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어, 저는 강예서입니다. 항상 언니들과 함께 초심을 잃지 말자, 완벽한 무대를 케플리안에게 보여드리자라는 말을 항상 스케줄이 끝나고 난 뒤에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어, 이번 활동 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케플러를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케플러의 활동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본격적으로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라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유진 양. 네. 네, 유진 양께서 어,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라스트가 과연 어떤 컨셉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이번 미니 앨범 더 블라스트는 케플러가 와다다 달려 도착한 행복이라는 꿈의 섬 케플러 아일랜드로 발을 딛고 꿈이 현실이 되는 이야기를 담은 모험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네.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청량한 블루 블라스트와 상큼한 레몬 블라스트,
두 개의 바람이 담긴 앨범입니다. 올여름 케플러의 신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와 타 그룹과 다른 케플러만의 정말 독특한 차별화된 매력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영은입니다. 이번 앨범은 여름이라는 계절을 맞춰서 네. 이제 청량감과 상큼함을 담았는데요. 네. 와다다 때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그룹이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열정과 끈기 그리고 뭔가 노력, 네. 무대 위에 자신감까지 그리고 저희가 케미가 엄청 좋거든요. 또 케미도 좋고 팀워크도 좋고 그것까지 더해서 약간 타 그룹들과 조금 차별화된 네.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타이틀곡 업 무대를 보니까요. 멤버분들의 페어 안무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케플러만의 케미가 보여서 더더더 귀여웠는데요. 다현 양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무대에서요. 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다현입니다. 이번 타이틀곡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 케플러의 장점인 에너지틱한 퍼포먼스를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댄스 브레이크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와다다 때를 이어서 더욱더 에너지틱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 히카루가 포인트 안무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히카루입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업 포인트 안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보여주세요. 네, 일어났어요. 좋아요. 네. 첫 번째는 네. 손가락으로 업을 만들고 업 이렇게 하는 안무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나랑? 따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손을 잡고 다현이 형이랑 보여주세요. 네, 손을 잡고 다현 언니랑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가운데서 제대로. 네, 좋아요. 네. 6, 7, 8 We go 상상 속에 너의 섬 따라 줄을 서 준비됐다면 빠빠빠빠 팀워크를 여기서 녹였구나. 네. 이렇게 손을 잡고 도는 안무까지 이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포인트 동작이 이렇게 있네요. 네. 따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 잠깐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첫 번째랑 두 번째 영광이에요. 뭐가 히카루 형한테 내가 이 챌린지 내가 와다다 얼마나 열심히 봤는데 좋아요. 네. 첫 번째랑 두 번째 뭐가 좋아요? 쉬운 걸로 일단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 네. 갈게요. 네, 오른쪽 왼쪽 업 너무 쉬운데? 업 우와 너무 잘하셨어. 너무 좋잖아. 기분이 좋아지는 챌린지잖아. 이거 솔직히 어려운 것도 조금 뭐 욕심이 나긴 하지만 오늘 케플러를 위한 자리니까 제 욕심은 요 정도만 네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워보니까요 이번 업 챌린지 저 약간 크리에이터 하면서 많은 챌린지 해왔잖아요. 대박 느낌 납니다. 와다다를 이어서 정말 또 한 번의 붐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케플러 되도록 하겠습니다.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플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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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